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화재는 다 꺼진 줄 알았던 불길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유독성 연기가 빠르게 퍼졌고 그래서 소방관들이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완공을 한 달 정도 앞둔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어서 그 안에는 불에 잘 타는 물질도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난 불씨로 화재 현장에선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순간에 어떤 폭발이 중간에 있었겠지. 연기는 이쪽으로 갔지. 이렇게 불었지. 이쪽으로요? 네. 순식간에 퍼진 유독성 연기가 소방관들을 고립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건물은 준공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엔 LPG와 산소통 등 용접 장비에다 스티로폼 등이 함유된 보온재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보온재가 가열되면 분해성 가스, 즉 유증기가 나오는데 조그만 불티만 있어도 폭발적인 화재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보온재도 열이 계속 축열이 되면 분해가스가 나와서 그 분해가스가 화재를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죠. 건물 내부에 불에 잘 타는 단열 작업용 우레탄 폼도 뿌려져 있어 연소가 빨랐던 걸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에 우레탄 건물 외벽도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이 화재 현장 건물 뒤편에 와봤습니다. 이 안쪽을 보면 이 샌드위치 판넬로 된 외벽이 무너져 내려 있는데요. 이 노란색 물질의 단열재로 추정되는 것이 이 판넬과 판넬 사이에 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최초 화재 발생 당시 1층에서 바닥 타설과 미장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자 5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담당 건설사는 야간 작업은 없었다는 상반된 입장입니다. 전단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안전진단이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